안녕하십니까. 고 마스터 클라이머 손용식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안전한 산행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싸우실 때는요, 가장 기본이 가벼운 것은 아래로, 무거운 것은 위로입니다. 그래서 옷가지 같은 그런 것들은 아래로 싸주시고, 약간 무거운 것들은 등 쪽으로, 어깨 쪽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쪽에 균형 있게, 어느 한쪽에다 무겁게 하지 마시고요. 양쪽에 균형 있게 싸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주 쓰는 것들은 배낭의 바깥에 있는 포켓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걸어가시면서 드시는 행동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꺼내기 쉬운 허리벨트 옆에 주머니나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짐의 무게가 분산이 되어서 분산하실 때 짐의 무게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적어지실 겁니다. 신발끈을 풀리지 않게 매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발끈이 풀리면은요, 걷다가 그 신발끈을 밟고 넘어져서 자칫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신발끈 묶는 법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발끈 안 풀리게 묶는 방법은 여기서 고리를 하나 더 지으시고요. 보통 한 번 묶으시는데 저희는 한 번 더 돌려줍니다. 그러시면 이게 잘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되겠습니다. 등산을 위한 스트레칭은 등산이 하체를 사용한 운동이기 때문에 하체의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발목 관절을 먼저 풀어주는데요. 발끝을 지면에 대시고요. 뒤꿈치를 바깥으로 크게 원을 그려서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도요. 이때 발목에 긴장을 풀어주시고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자, 11자로 발을 모은 상태에서 발을 멀리 벌리시고 허리에 손을 얹으신 다음에 쭉 중심을 앞으로 뒷발을 쭉 펴주시고요. 뒷발을 틀어지지 않게 반드시 해주시고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뒷발을 쭉 펴주시면 종아리부터 긴장이 느껴지십니다. 호흡과 함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은 오른손으로 발목을 잡으시고요. 반대손은 중심 펼쳐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손바닥을 하늘로 쭉 당겨 올리면서 두 무릎을 나란히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산 중에 스트레칭은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더라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등산 중에 수분 보충을 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수분 보충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배낭 속에 물 넣어놓으면 자주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통해서 수시로 조금씩 자주 드셔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산행은 대부분 넓은 진입로를 걸으면서 본격적인 등산로로 접근을 합니다. 이때 본격적인 등산을 위한 몸의 준비, 즉 긴장을 이완시키는 연습을 통해서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해서 앞으로의 강한 운동에 대비합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한 등산 중
옷 입는 방법인 레이어링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레이어는 속옷, 보온옷, 겉옷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속옷은 몸에 바로 입는 그 소위 레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땀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기능이 제일 중요하고요. 보온옷은 속에서 흡수한 땀을 배출하는 통기성과 그리고 내 몸의 체온을 보존하는 보온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고어텍스는 강력한 내구성으로 비, 바람과 같은 다양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쾌적한 산행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전문 산행뿐만 아니라 아웃도어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필수 장비입니다. 레이어링 시스템은 움직이면 벗고 멈추면 입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실 때 땀을 뻘뻘 흘려야 제대로 된 등산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등산 시에는 춥지도 덥지도 않게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고 벗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시고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어서 일정한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레이어링 시스템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길이 넓죠. 그러다가 좁은 소로 같은 본격적인 등산로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의 주의사항과 보행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등산로에서는 앞사람과 3보에서 5보 정도 간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2. 걸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보폭은 좁고 그리고 낮게 디디셔야 합니다. 3. 발바닥 전체를 디디셔야 합니다. 4. 발끝, 무릎, 명치를 일직선화하고 디딘 발로 중심을 이동합니다. 5. 무릎은 쭉 펴시고 끌어 버티면서 아주 잠깐이라도 근육을 쉬게 해줍니다. 6. 호흡은 길게 내쉬십시오. 절대 거칠어지시면 안 됩니다. 7. 보행 시 중요한 것은 체온 조절인데요. 즉, 땀을 흘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더워지시면 집업기에 지퍼를 내리시거나 모자를 벗는 등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 산행을 하시다 보면 등산 코스를 계단으로 쭉 만들어 놓으신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계단은 오를 때는 피로를 줄 뿐더러 내리막에는 무릎이나 허리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계단을 오를 때 올바른 자세와 레스트 스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산 중에 만나는 이런 바위 경사면을 올라갈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발의 마찰력을 최대한 살려줄 수 있게 신발에 있는 이물질을 털어주시는 겁니다. 바위 경사면을 오르실 적에는 일직선으로 무조건 오르시는 것보다는 일단 바위면을 잘 살피셔서 바위에 요철이 있는 곳 그리고 딛기 쉬운 곳을 찾아서 보폭을 좁혀가지고 한 발 한 발 중심 이동을 정확하게 하시면서 오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행 중 만나는 경사진 흙길, 그리고 그 흙길이 젖어있는 상태, 그리고 마사, 이런 곳에서는 주의를 좀 더 기울이셔야 되는데요. 보폭을 일단 많이 좁히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마치 도장을 찍듯이 꾹꾹 눌러 들이시면 안정되게 오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산행하실 때 알파인 스틱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제부터
알파인 스틱 보행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에서 멋진 경치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뿌듯한 성취감, 정말 좋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 중 안전사고는 하산 시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출발 준비만큼이나 하산 준비도 중요하죠. 그럼 하산 시 준비 사항과 보행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에서 하산을 준비할 때 첫째,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드시는 것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내려가서 맛있는 걸 드신다고 배고픔을 참으신다면 하산 시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신발끈이 풀어지지 않도록 한 번 더 조여주십시오. 셋째, 발목과 무릎에 스트레칭을 하시고요. 네 번째, 하산에 맞도록 스틱을 좀 길게 약 한 10cm 정도 길게 늘려주십시오. 산에서의 사고는 오를 때보다 하산 시에 더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안전한 하산을 위해서 보행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행의 마무리는 역시 스트레칭이죠. 스트레칭을 제대로 활용해 주시면 웬만한 보약 한지혜보다 좋습니다. 항상 산행 후 스트레칭을 통해서 등산으로 쌓인 피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활용하셔서 모두 안전한 산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텍스 마스터 클라이머 손용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